콜롬비아 주크반 프린스턴반 예반 분의 케임브리지. 오우야.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화근이 될 줄은 몰랐는데요. 수아 CCTV 보여주세요. 선생님. 선생님. 보여주세요. 저희 애들도 나와 있는 영상이잖아요. 모든 사람들이 답답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? 아 부모님들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요. 아이들에게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나 봐요. 문제가 있나요? 문제가 일어난 곳은 서울의 한 유아 어학원. 이 부분에 있는 영어 유치원 중에서는 가장 시설이 좋고 뭔가 좋아 보여. 들어가는데 굉장히 조명, 뭐 샹들리에 막 걸려 있고요. 정말 무슨 영국의 기숙사에 딱 들어온 것처럼 무슨 왕실하게 그런 느낌이 좀 나요. 아이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니만큼 깐깐하게 따져보고 골랐다는 학부모들. 실내 운동장인 데가 흔치 않거든요. 야, 저 지금 거울 보세요. 제가 다니고 싶어요. 와. 이젠 필수로 자리 잡은 영어에 대해 고민이 많은 학부모들에겐 이만한 곳이 없었습니다. 유아 어학원의 홍보에 그야말로 홀딱 빠져들 수밖에 없었는데요. 보시면 보내고 싶을 수밖에 없어요. 뭐 발레리, 태권도, 그리고 오류 교육이라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엄마한테 싼 건데. 비싼 플랫 따로 학원을 보내야 되는 그런 수업 프로그램이거든요. 아, 네, 이것도 다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. 이걸 다 그냥 통합으로? 제가 공부가먼이라는 프로그램을 해봐서 아는데 예. 교육열 높은 부모들은 혹할 수밖에 혹합니다. 없어요. 예. 그리고 유아 골프 이런 것도 다른 데는 없거든요. 멘사, 멘사, 흑인. 이거를 애들이 다 안다고요? K-POP 댄스까지? 저렇게 다 해주면 뭐 일일이 학원 보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?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. 이성이를 들으면 비싸다 하지만 사실 이런 이제 구성들을 그러니까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 그냥 우리는 이 되는 거예요. 그렇게 홍보를 했고 가장 꽂혔던 포인트는 밥이었거든요. 왜냐면 애가 잘 먹고 와야 되잖아요. 내가 그렇게 못 챙겨주니까 원에 가면 어쨌든 다양한 반찬에 근데 거기다가 유기농으로 그렇게 나는 잘해준다고 하니까 와 밥도 참 잘 나오네. 진짜 잘 나오네요. 무엇보다 먹는 게 중요한 시기. 영양소를 고려한 유기농 식단은 엄마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.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소수의 어린이들을 두 분의 선생님이 케어한다는 거. 이미 몇 명의 아이를 케어한다, 뭐 이렇게 생겨봤어요? 10명 정도? 한 반에? 네, 10명. 와. 이제 해외에 불랑 아이라는 학교하고 작년에 자매 결혼 MOU를 맺어서 교육 콘텐츠를 제공받는다고 했고. 경력이 되게 많으시고 학생들 티칭도 너무 좋고 관리도 정말 잘 될 거라고 정말 기대되는 선생님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많게는 1년에 1,800만 원의 학비를 냈다는 예? 학부모들. 와. 적은 돈이 아니었기에 적어도 일반 유치원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.